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BL 댄스 프로젝트의 김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 사인을 부르는데 저희가 지금 사진이 이제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인 우영수고요. 휠체어 댄서고요. 우리 팀은 장인과 디자인이 같이 우영을 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하는 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연 또는 TV에서 장인 우영을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시군요. 다행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게 돼서 저는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가 팀이 팀원들인 건 있지만 오늘 두 명, 저랑 또 다른 한 분이니까 같이 나와서 공연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네, 저는 춤추는 휠체어 김용우라고 하고요. 춤을 추는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2002년도부터 춤을 췄으니까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고요. 저는 중도장애예요. 그냥 일반 비장애인이었다가 사고로,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척수장애인이 됐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휠체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다리나 팔을 다쳐도 여러분이 집에 한 2-3개월 있어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가지다가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수가 되고 이후로 댄스 스포츠 우리나라 챔피언도 하고 아시아 챔피언도 하고 그러면서 방송에 이게 많이 나왔어요. 한 방송은 제가 한 100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겠지만 수요기, 윤도현, 어레타, 백서클럽, 아침마당, 인간극장, 스타킹 등등 나와서 많이 활동했지만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사진을 소개하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죠? 네. 스타킹에 나와서 같이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강호동 씨 크다 하는데 앉아있는 걸 보시면 저는 휠체어 타고 있고 강호동 씨는 옆에 앉아있는데 실제로 크기 크더라고요. 네. 진행도 잘하시고 재밌게 했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파트너는 오늘 나오는 파트너는 아니고요. 제 아내입니다. 네. 무용을 하다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네. 또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런 인연으로 활동을 계속하면서 인간극장에 나가서 혹시 기억을 잘 더듬어보시면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극장에 나와서 저의 사는 모습들과 공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2018년도에 잘 아시는 분 나오셨죠? 네,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겠지만 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평창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저는 요번에 평창올림픽이 단지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같이 하는 그런 올림픽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000일 전부터 1000일 행사, 500일, 300일, 100일 이런 데 나가서 공연도 하고 평창올림픽을 알리기 위해서 패럴림픽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했고요. 김연아 씨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전체의 홍보대사,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의 멘토로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저 옆에 보이는 사진은 지금 제 밑에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막식 공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때 개미처럼 조그만 사람들이 무용수들이 한 300명이 공연을 하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 원형의 군은 이번에 패럴림픽 개막식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구하시길 바랍니다.